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K-드라마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주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콘텐츠 종목들은 시장과 좀 최근에 좀 반대로 움직였었습니다. 최근 연말에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 콘텐츠 종목들은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조하게 하락할 때도 좀 버텨주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콘텐츠 종목들은 오히려 반대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모습에 조금 의아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 이 뭐 드라마, 영화, 뭐 음반 같은 경우 흔히 말해서 이제 K 콘텐츠 관련돼서는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성장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높아진 그런 기대감에 비해서 실적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한 실적에 의해서 어제 같은 경우 낙폭이 더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작 더 글로리가 글로벌 흥행 OTT 순위 내에서 글로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상승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실적 예정치가 나오면서 사실은 실적 전망치는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70억 좀 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었는데 4분기 추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약 23억 정도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85% 가깝게 떨어진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많이 빠졌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다른 컨텐츠 기업들 역시도 우려감 때문에 동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쪽에서 이 한한령 이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각 기업들의 이 제작사들의 텐트폴 작품도 이제 곧 올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 컨텐츠 기업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NEW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NEW 오늘도 한 6%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일도 나쁘지 않은 흐름,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던 게 최근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한 평이 되게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고 나온 후기들도 보면 너무 재밌었다라는 평이 많기 때문에 슬램덩크의 흥행 인기감에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컨텐츠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컨텐츠 업종 중에서 탑픽을 꼽자라고 하면 이 3년간 적자였었다가 올해 이제 4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컨텐츠리 중학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집중 순매수가 어쨌든 몰리고 있는 키스트 같은 경우 이 컨텐츠 종목 중에서 탑표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주 알아봤는데요. 기대보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일단 주가가 빠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탑픽으로는 컨텐츠리 중앙과 키이스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이제 로봇 산업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까지 투자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금은 로봇 관련주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이 본격적인 로봇 산업에 끼어든다라는 거 볼 수 있다면 시장은 이제는 출발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우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로봇 산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는 이 섹터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서 삼성까지도 이제 로봇 산업 뛰어든다라는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럼 과거에는 주목 안 했냐? 주목했지만은 드디어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든다는 것은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파이가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첫 투자처로 로봇 회사를 찍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도주가 나왔다는 것에 있어가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로봇 첫 회사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제 올해 향후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에 주도주 섹터가 드디어 나왔다. 이제 아직까지 너무 좀 부재했는데 드디어 나왔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파생되는 이 몇몇 종목들을 이제 관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에도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에 2023년까지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미래 산업에 있어 가지고 로봇은 계속 지금 운운해 왔지만 이제 완전한 이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 가지고 또 한국 수출입은행은 전 세계 로봇 산업이 2020년도 올해 저작년이었죠. 31
1조에서 2023년도까지 200조 시장의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쪽 산업 자체는요, 사실상 이제는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로봇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조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관심 종목은 파라다이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 21년 연간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었고요. 분기 실적으로 봤었을 때도 2022년 2분기까지는 적자가 좀 지속됐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로 인해서 흑자로 좀 돌아섰고 올해는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 200억 대비 올해는 한 1,11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정상화를 넘어서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인 사업부의 어쨌든 실적 세부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워커힐 쪽만 좀 매출이 좀 부진했고 나머지 뭐 이 제주 그랜드나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부산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고성장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일본 쪽에서의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회복하는 그런 수준의 방문객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약세였던 시장과는 다르게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채트가 상으로 봤었을 때도 이 골든크로스가 모습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간 최근에 약간 좀 눌림목이 나오면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이 한 번 더 튀어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뭐 뚜렷하게 왜 순매수해주는 모습은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투신 쪽과 사모펀드 쪽에서의 이 강력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곧 그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가는 17,000원, 목표가는 2만 500원, 손절가 라인은 15,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종목은 SPG입니다. SPG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SPG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의 우리나라의 메인 회사라고 좀 탑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감속기, 로봇에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감속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깨, 무릎, 발 모두 다 이제 감속기, 소형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국내 최초 로봇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SH 감속기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일본의 H사가 글로벌 점유율이 70~80%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판매 가격이 비싼데다가 공급이 부족한 현상으로 국내 국산화 수요가 커지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수주 물량도 계속 공시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SPG가 이 파이를 늘려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메인 회사인 SPG를 오늘 한 선택해 보았고요. 거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차트 보여드리면서 일단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이 화면에 넘어갈 때 보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도주입니다. 주도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우상향, 다시 말해서 개파락의 양봉을 뽑아내고 있다면 따라가는 종목들 한해서 제일 우량하고 그리고 근실한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오늘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 공략이 가능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장이 만약에 여기 자리에서 이 양봉을 뽑아낸다면 특히나 5일선에서 따라 올라오는 골드크로스가 오늘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음향 패턴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로봇 관련 주도를 보게 되면 제일 취약한 점이 뭐냐면 로봇 관련 주는 미래 성장성 성장주이다 보니까 사실 밸류 측면에서는 좀 안 좋구나 아니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SP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놀라실 노자를 쓸 수 있습니다. 왜? 2020년 180억에 2021년 230억에 2022년 270억에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에 손절가 16,800원을 두고요. 장중 분할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SPG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